보험료 비싼 유병자 보험은 싫고, 그러자니 저렴한 일반 보험은 부담보나 할증 때문에 싫고, 저보러 어쩌자는 거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 전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줍니다. 본인 병력이나 보험 청구권을 알고 나서 맘 편히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람, 아니면 유병자 보험은 왠지 모르게 억울해서 무조건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해달라고 떼쓰는 고객. 그런데 심사 후 보험료가 할증되고 부담보가 나오게 되면 억울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욕심일까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오늘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저렴하게 가입하면서 억울해하지 않는 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 전 보험 설계사분에게 5년 동안 병원 내방에서 치료받은 부분들을 모두 다 보험 설계사분에게 전달하고 이 부분은 고지해야 되고 이 부분은 고지해야 되지 않는다고 병원 내방 기록에 대해서 하나씩 분류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0% 설계사 말만 듣지 마시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고객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요. 2년이나 3년 전에 가슴에 무릎이 발견되는데 설계사는 무조건 고지해야 된다며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고 강제해지 당할 수도 있다고 무조건 고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객은 결국 고지를 해서 유방 쪽에 정기한 부담보가 나왔게 되는데 저한테 억울하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왜 고지를 해야 되냐고 뭐라고 했고요. 1년 이내에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보금도 아닌데 왜 고지를 하냐고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정기가 부담보를 뗄 거라고 했죠. 예전 12년도인가 그때는 고지 항목에 포함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 고지 항목이 개정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굳이 고지 안 하셔도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페널티나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상한 설계사들 때문에 거의 고객분들, 가입자분들이 대피 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튜브나 SNS,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보험 공부를 습득하신 후 가입을 하신 게딱 좋다는 겁니다. 물론 어렵겠지만요. 암튼, 설계사가 고지 분류 작업을 하고 나서 먼저 표준체 보험으로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담보 기간이나 혹은 할증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비교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으로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표준체와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요. 표준체가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왔으면 선택하실 때 분명 부담보 기간이 나왔을 겁니다. 1년이나 2년 미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말도 안 되게 5년이나 혹은 정기간 부담보가 나왔다면 좀더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부담보 기간이 없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병자 보험은 자체적으로 20%나 30% 할증이 되어서 나온 상품이지만 부담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 병력에 대해서 나중에 재발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고혈압이나 혹은 단순 용종 제거 아니면 도수치료나 보험금 건수가 적다면 일반 편의체로 가입을 하여 부담보를 페널티를 받다 할지라도 조금 인상된 할증 보험료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요. 반대로 병력이 많고 다건에 보험 청구가 있다면 일반 표준체 보험보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신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더 높게 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담보가 없는 유병자 보험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묻고 더블로 가. 그래서 어떤 질병, 어떤 사고, 다건의 청구 건수, 기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반 표준체로 가입을 해야 할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할지, 세밀하게 비교를 하신 후에 꼼꼼히 따져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출시된 현대상인 경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되, 5년 동안 보험 청구를 안 하게 되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 표준체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보험료 또한 최대 40%까지 줄어주는 보험도 나왔어요. 그리고 DB손해보험에서는요, 표준체로 심사를 넣고 부담보 기간이 많다면 기간을 줄여다는 대신에 할증보험료를 좀더 높게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할증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 할증보험료를 줄여서 부담보 기간을 길게 하여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할수 있도록 심사자와 대화를 통해서 딜을 하여 보험료 산출을 할수 있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 보험사에서도 본받아야 되겠는데요. 너무 보수적이라
할증이나 부담부가 설정이 되었다면 절대 타협이 않는데 참 정말 갑질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입자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병력도 많고 보험 청구 건수도 엄청 많은데 비싼 보험료로 유병자 보험 가입하는 거 싫고 그렇다고 일반 표준체로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했더니 부담보나 아니면 할증보험료가 높게 나와서 또 그건 싫다고 하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됐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표준체도 짓고 유병자도 짓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요. 이런 분들 정말 유병자 보험을 해야 됐지 아니면 표준체로 부담보나 할증이 돼서 가입을 했지 좀 더 비교하신 후에 유리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정상인들이 가입하는 보험 표준체로 부담보도 싫고 할증도 싫고 정상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건 정말 욕심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유병자 보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담보 아니면 거절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나마 보험회사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할증이 되어서라도 혹은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주게끔 유병자 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유병자 보험도 잘만 이용하면 과거 병력에 대한 부분도 또 보상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약자분도 절대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보험왕에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저렴하고 폭넓게 가입할 수 있도록 30개 보험회사와 꼼꼼히 비교해서 최적화된 보험료를 추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증권만 봐도 그 다음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